아무리 금전이 있은들 뭐하고, 그죠? 돈이 있은들 뭐하겠냐? 본인 선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 삶이 그렇지를 않아.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 지금. 머리가. 지금은 궁지에 몰린 것 같거든요. 네, 네. 본인이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해결은 하면 돼요. 제가 이제 마음 먹고 그쵸, 마음먹고 하면 돼. 이제 근데 지금, 돈으로 이제 다 해결하면 예, 네, 되지. 그러니까 지금 궁지에 몰린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거든요. 열심히 항상 했어요. 일만 했어요. 네, 일만 외롭게, 열심히 했어요. 외로운 시간을 일을 했고, 네. 일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 보람이 없어요, 지금. 허무해. 늘 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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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때문에 이거 또 해결하고, 항상 그러는데 빚지고 살아야 돼요. 아, 제가요? 네. 지금까지 보면 어릴 때야 큰 빚이 없다 해도 이거 너무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저는 특별히 제가 빚지고 산 적은 별로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왜 지금에 와서는 돈으로 해결하려니까 너무 크게 만들어 놨대요, 본인이. 뭐 만든 일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네. 제가 재산에 놓는 게 이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일을 그걸 너무 크게 제가 벌려놨다고. 마음을 정해서. 빚 없이 살아야 돼. 근데 이제부터요, 본인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되고, 돈으로 네. 해결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열심히 살면서 잘 이끌어온 거를 내놓으려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건강이 제일 우선이에요. 건강하면은 몸이 있으면 해결 못할 게 없거든요. 근데 문서를 가지고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어차피 두 개는 내려놔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하나는 확실히 뭐 내려놔야 되니까 네. 내려놓고 왜냐면 이혼을 지금 결정했기 때문에 네. 네 하고 그래서 문서적인 문제가 또두 개. 하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혼. 본인이 생각하는 문서는 이혼. 지금 저에 닥친 네. 상황에서 그러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리해야 나눠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문서까지도 뭔가 정리가 돼야 돼요. 다른 문서도 금전적인 거. 네 네. 집 문서든지 뭐 이런 거에서도 네 나눠야 집 되든지. 정리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홀가분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서러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혼이라는 게 예전에는 제가 상담할 때도 그랬어요. 한번 실패하셨네요. 실패하실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다. 다시 마음 잡아라. 이혼하지 마라. 소리가 안 나와요.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본인 사주 자체에 보면은 이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해야 되고 근데 해볼 거안 해볼 거다 해봤는데. 본인. 뭐 해볼 거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그러니까 살면서 그쪽을 다 내가 살면서 일도 열심히도 해봤고요. 노는 걸안 해본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도 해보고 해본 사람이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일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후하게는 안 씁니다. 네, 이 사주가 어떠냐면은 내가 사업도 하고 그리고 한량으로도 살아야 돼요. 흥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끼도 부리고 살아야 돼. 그렇다고 뭐 바람을 많이 펴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해가 돼.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근데 이혼을 하기로 결심은 했는데 미련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미련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찝찝해? 집, 뭐 애들 때문인 거죠. 애들 걱정은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해? 뭐 억울하죠. 제가 특별히 제가 있어서 그쵸? 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기 없는데 때문에. 억울해. 당하는 것 같은데 당했어요. 이혼을 당해요. 그러니까 당했어요. 억울해. 그래서 가슴으로도 울고 진짜 내 눈에서 눈물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힘든 시간을 버티고 오셨네. 지금 힘들어서 해결하려고 오신 게 그 2, 아니라 3년 버텼어요. 예, 힘든 시간 버티고 이거 다잘 마무리됐어요. 예, 그러고 오셨네요. 이제 이제부터는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지금은 내려놓고 버리고 올해는 털어낼 거 털어내고 내년 되면은 근데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던 일에서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게 추가돼. 추가돼요. 네. 지금 저는 새로운 분야로 그냥 하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네, 완전히 근데 다른 거 하시려고요. 근데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뭐 비슷할 수도 네, 있지만 전혀 연관이 없는 일은 아니에요. 일단 제가 뭐 해외로 나가버리려고 잘하셨어요, 그 생각은. 해외로 그래서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나가서도, 정리하고 그냥 나가서 나가서도 처음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물론 당연히 외롭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하지만 본인은 호련이 혼자서 떠나야 되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예. 가서 또돈 벌어가지고 또 갖다 줘야 돼요.
아이들이 아직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네. 아이들이 아직 어린가?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어리지도 않은데. 왜? 네. 근데도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은 죽을 때까지라고 보면 돼요, 부모는. 아니,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네. 그래서 나가서는 오히려 본인이 지금까지 살고 싶었던 인생을 사실 것 같아요. 그러려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잘하신 거예요. 잘 될지 모르겠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근면성실이 기본 깔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은 자신 있어요. 일적으로도 보면 재능도 있으시고요, 재주 있으시고, 머리도 똑똑하고 좋으시고. 남 밑에서 그런데 심부름 하실 분 아니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실 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맨날 혼자 해도 말아먹고 또 뭐 이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네, 그래서 그 고비들은 많았지만 본인 사주엔 제가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컷 벌어가지고 나가야 되고, 시컷 벌어서 나가야 돼요. 모아놓으면 나가야 되고. 그게 굉장히 안쓰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즐기세요, 이제는. 본인이 아이들도 다 컸고 할 만큼 했으니까. 뭐 따지고 보면 이게 서러운 얘기인데, 내가 버림받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제 본인의 인생을 사세요. 인생, 네,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인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면서 일적으로도 보면은 큰 막힘은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벌써 뭔가를 본인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일적으로 보면. 네, 좀 뭔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람이 붙어요. 누군가가 본인하고 같이 손잡고 일할 사람이 붙어요.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붙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의지가 되고. 해외 어디 나가시려고요? 태국. 태국. 괜찮아요? 네. 거기 괜찮아요, 태국. 근데 본인은 따지고 보면은 서러운 얘기를 하려고 끄집어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거든요. 근데 본인이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았어요. 많은 걸 내려놓고 인정하고 뭐, 받아들이고. 나 그래도 잘했다 하고 스스로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쵸? 제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스스로 나 잘했어.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오신 분 맞아요. 네, 사람마다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해요 할 수도 있는데, 실령님이 보실 때도 본인은 잘 했어요, 할 만큼 했고 인연이 여기까지였는가 보다 생각해야 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로운 변동,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연 이렇게 들어와요. 아, 인연도 들어와요? 네.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해도 돼요? 인연이라는 게 꼭 여자만이 아니고 뭐, 일적인 인연. 뭐 일은 당연히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또 새로운 인연도 있고. 그래서 그 운이 들어올 때는 여자도 들어와요. 그리고 본인은 여자를 안 만나실 분은 아니에요. 네, 뭐 피하진 않아요. 그럼요. 근데 좀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좋은 사람은 이런 걸 또 하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재혼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생각은 좋겠고. 이제 이혼하시려고 하니까 뭐 재혼 생각은 안 하시는데요. 본인은 여자를 만나면은 금방 또 살고 싶어 해요. 혼인 신고는 안 하더라도 동거는 하고 싶어 하거든요. 뭐 그 정도는 하셔도 되고. 외로움이 많아요. 본인이 생각보다 외로움이 많아요. 남들이 보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여자로 인해서 의지를 하고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본인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나 보면 알 거예요. 그래 본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래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 만약에 혼자 살았으면은요, 한량으로 살았어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내, 아이들 때문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가족이 힘이고 내 아내가 힘이었거든요. 가족이 힘이었거든요. 없어졌잖아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그로 인해서 또 본인은 의지를 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있어야 돼요. 네, 아이고.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고 쓸 줄도 아는 사람이고 본인은. 근데 여자한테 많은 걸 내주진 않겠어요, 이제는. 네, 오늘 당해서. 근데 저울질하잖아요. 여자가 안 와요. 그러게요. 네. 마음만 주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음과 금전이 같이 나가야 돼요. 왜냐면 본인은 벌어서 써야 되는 게 들어와 있거든, 사주에.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함께 나누시고 좋은 거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어요. 건강으로도 뭐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병 없잖아요. 예, 크게 뭐 나쁜 거 없고 괜찮아요. 건강은 타고나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인은 많은 걸 내려놓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비우고 오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 이제 다음 이게 좀 좋을지는 저도 그쵸? 지금도 계속 네. 아, 정말 이게 맞는 거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 거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왜 가니? 그냥 여기서 그냥 살면서 아니요 여기 있으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자꾸 본인은 비웠다고는 하지만 이미 나는 상처받았어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고 그래. 떠올리게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시고 새로운 일도 하시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시고 괜찮아져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기 펼 수 있고요. 즐거운 인생,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이혼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은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시간이 주어졌다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태국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당연히. 예, 거기서 뭔가가 꼬이고 막히고 이런 운이 아니라 내년에 운이 좋아요. 일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변동을 하시면서 더 확장되고 좋아지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미비할 수 있어도 자꾸 커 나갈 거예요. 그리고 금전은 근데 끊임없이 나가요. 그게 좀 애달퍼. 그게 좀 속상한데. 금전은 계속 나가니 문서로 또 가둬놔야 돼요. 문서로 가둬놔야 된다. 못 나가게끔. 돈을 벌면 문서에 투자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땅을 사고 집을 네. 사고 해서 그렇죠. 이게 딱 고정되게끔 네 그렇게 해서 몇 년 뒤에 팔아서 또 돈을 불리고 하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은행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요 자꾸 나가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본인은 안 맞아요. 조금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안 크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서로 잡아놓으라고 했다고 주식으로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향이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무리하거나 무모하거나 이렇게 투자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운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면서 본인이 변할 수 있어요. 안 해보던 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조금씩 해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덕 본 것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거 확실해 하고 뭔가가 나갈 수 있어요. 돈이 그럼 손해예요. 주식은 하지 마세요. 문서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도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뭐 해온 일이 뭐 그냥 그렇지만 솔직히 앞으로 어떤 일을 좀 어떤 분야 일을 하는 게 저한테 더 좋을지 좀 그런 게 먼저 원래 하시던 게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컴퓨터 개발도 했다가 나중에는 투자 쪽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투자보다는 개발 쪽이 맞아요. 오히려? 네 그리고 컴퓨터 쪽이 맞아요. 그래요. 본인은 뭐 영업하거나 사람들 만나서 뭔가 거래를 하거나 뭐 딜러를 하거나 부동산 영업을 하거나 뭐 이러기는 좀 힘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유통을 한다든지 그런 쪽은 괜찮아요. 지금 그래도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 컴퓨터 좀 책을 써볼까라는 생각. 책 쓰는 거는 금방 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뭐 플랫폼 사업을 하고 뭐 교육 사업을 하고 이런 그거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수익으로 보면은 나중에 그것도 준비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써야 네. 제 컨텐츠가 생기는 거고 네네.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장이 할 일이 아니고 내년 당장이 아니라 그쵸. 나중을 향후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준비하시고요. 본인이 운이 가장 좋을 때는 58세 이후. 이후에?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지금 다시 준비해야 돼요. 다시 준비해야 돼요. 다시 성을 쌓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58세 이후 되면 편안해져 있고 안정되어 있고 그땐 돈이 알아서 들어와요. 근데 단 명심하실 거는 본인은 사주에 돈이 자꾸 나간다 했잖아요. 벌어서 나가면 어때요? 쓰려고 그쵸. 버는 건데 그쵸. 그래서 즐기세요. 이제는 본인에게 시간이 주어졌으니 즐기세요. 즐기면서 적당히 돈도 모으시고 문서에 투자도 하시고 그러면은 노후에서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강의하는 거 괜찮아요. 뭐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꿈도 크시고 생각도 많으신데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거든요. 얼굴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우울한 게 아니고요. 살아온 과정에서 지금 얼굴이 막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굳어져요. 정말 다져져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 같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속으로 기뻐서 웃었던 날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그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변동 오는 시기니까 잘 맞아들이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하시는데 돈을 못 버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뭐 없이는 안 살아봤어. 네, 그래서 벌어서
나간다는 게 문제지만 나가는 것조차도 즐기세요. 내가 벌어서 뭔가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걸 좀 즐겨야 돼요. 내가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럼 분명히 여자를 만나도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또 해줘야 될 거예요. 해줄 수 있어서 좋다 생각하고 즐기고 사셔야 돼요. 어차피 죽을 때 뭐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인연, 누구든 내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능력으로 벌어서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허무함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내 손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게 좋잖아요. 네. 내 옆에서 위로가 되시고 의지가 되고 편이 돼준 사람을 도와준다 생각하면. 그래서 좀 안쓰러운 사람을 만나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처럼 버림받은 사람. 근데 싫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좀 편안하게 만나고 싶잖아요. 그냥 연애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인사하면 너무나 가진 게 없어서 제가 모든 걸 다 진짜 이렇게 네. 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지금. 네, 했는데 만들어서 내보내는 계획이에요. 근데 또 그래야 돼. 요즘 좀 가지고 있는 분 좀 편안하게 네. 만나고 싶 그쵸.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쪽을 이게 다 제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본인 사주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인연이 만날 때는 전생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현생에서는 많이 베풀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려야 되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시고 일하시고 돈 버시고 베풀고 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 그래야 돼요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상황도 즐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서럽지 않아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홀로 외롭고 너무 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좋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근데 돕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도 의지도 되고 그로 인해서 일을 했고 돈을 벌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내가 베푸는 것도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하신가? 어떻게? 아니에요. 좀 또 다른 걸 저는 좀 추구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내가 아니라, 생각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참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네. 여기에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금전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제가 그냥 안정적인 마음은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많은 걸 신경 안 써도 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있고 본인은 제가 거기다가 더해주면서 더 도와주고 네. 저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 이걸 갖다 붓고 더 돈을 넣어야 되고 뭐 이걸 해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되고 맞아. 애달고 고달프죠. 네. 근데 사람한테 본인은 마음을 받으시고요. 네. 금전으로 도와주셔야 돼. 그로 인해서 본인이 돈도 번다니까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다 서로서로 상부상조 되는 거예요.